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인 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위기의 중국 금융위기 가시화 되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사이죠. 또한 미국은 IPEF를 통해서 남중국해의 아시안 국가들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중국의 금융위기가 수면으로 떠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022년 들어서 쇠퇴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극단적인 봉쇄 정책 등의 악재에 겹쳐서 금융위기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죠. 중국은 전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키고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했다라고 허풍을 쳤지만 그들은 금융 리스크 방지 및 해소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허풍은 감히 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중국은 여전히 금융의 위험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전에 지금 부동산이 회색 코뿔소로 보이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거의 대부분 해결된 문제라고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위기의 중국 금융 위기 가시화되나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위태롭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을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월 16일 중국의 일원지인 구시지에 기재된 중대한 금융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방지, 해소해야 한다라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이것을 줄여서 은보감회라고 하는데, 은보감회 당위원회의 명의로 기고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중국과 같은 경우는 허풍을 좀 심하게 칩니다. 허풍을 심하게 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아, 우리는 굉장히 잘했다! 라고 하면서 허풍이 굉장히 세죠. 그런데 이번에 은보감회의 당위원회에서 기고문이 나왔는데, 어떤 말이 나왔냐? 중요한 성과만 거두었다고 얘기를 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생각보다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사실이죠. 단지 중국의 은보감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만 지금 언급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금융 리스크가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훨씬 심각하며 중국 당국이 이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라고 했던 중국이 결국은 상하이 봉쇄를 풀었던 가장 큰 이유도 이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상하이 봉쇄 하루 만에 다시 재봉쇄에 들어갔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이것은 사회면 제로 코로나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전체 봉쇄가 아닌 일부 봉쇄가 다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떨어뜨려서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2020년 들어서 발생한 몇몇 사건은 현재 중국의 은행 리스크가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건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중국의 은행 리스크.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가 일어났었던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2022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터지면서 결국 금융위기까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켰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은 일부 촌진은행의 현금 인출 서비스 중단입니다. 4월 18일 허난성과 안후이성의 여러 촌진은행들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한다. 라는 이유로 은행의 인터넷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부 예금주들은 급히 현지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현금을 인출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예금주들은 단톡방에서 5월 7일까지 2,900여 명이 각자의 예치금 액수를 등록을 했는데 그 총합이 벌써 12억 위안이 넘었습니다. 4월에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한 처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언급되었던 촌진은행이란 어떤 은행들을 얘기하는지 그것부터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촌진은행이란 중국 내에서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출자한 은행들을 지금 촌진은행이라고 불리는데요. 특히 농업 지역에 설립되어서 주로 현지 농민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을 촌진은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난 23일 날 허난성 촌진은행의 예금주들이 허난성 정부 청사 앞에서 항의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23일 허난성 촌진은행 예금주들이 허난성의 정부 청사의 항의 도중에 사복 경찰들에게 의해서 구타당하는 모습, 이 모습이에요. 구타, 여기는 항의하러 갔다. 항의하러 갔는데 구타를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구타를 당했느냐? 이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구타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중국 매체에 따르면 관련된 촌진은행 대부분 허난성 쉬찬 농업상업은행이 지배주주이고 모두 지난 몇 년간 정부 규정을 어기고 대출해서 처벌받은 적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대출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또한 촌진은행의 일부 주주는 허낭 신차이프 투자 홀딩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1년 자본금 1억 1,600만 위안으로 설립이 되었고, 2022년 2월 10일 등록이 말소된 회사. 그래서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사. 유령 회사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여러 촌진은행과 농촌상업은행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 촌진은행 자체가 허난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개 성까지 얽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죠. 현지 경찰은 해당 은행과 신차이프 그룹이 공조하고 있고, 신차이프 그룹이 이 은행의 고객 예치금을 불법으로 끌어다 쓴 혐의를 포착해서 수사 중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대출은 중국에서는 대단히 보편적이라는 사실이죠. 촌진은행은 농촌상업은행보다 수십 년 뒤인 2007년에 출연했지만 현재 농촌상업은행의 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은보감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촌진은행의 수가 1,651개로 은행 법인 총수의 약 35.8%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 법인이라고 하면 은행 전체예요. 은행 전체의 숫자의 3분의 1 정도가 촌진은행의 숫자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예요. 대도시에 있는 은행까지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은행의 수가 있으면 이 촌진은행의 수가 1,651개 은행 법인 총수의 35.8%까지 차지하고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촌진은행은 자산 규모가 작고 관리 기준이 낮아서 일단 고객이 불신하거나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면 중국 전체적으로 금융공황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촌진은행 자체가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은행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보유한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뱅크런이 한번 벌어진다? 벌어지면 이 은행들은 망해야 돼요. 망해야 되고 하나 두 개가 다 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중국 전체 촌진은행에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파산은 중국 전체 은행의 3분의 1의 파산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중국 전체 은행의 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일부 시중 은행들이 온라인 거래 한도를 하향시킨 것입니다. 최근 중국 내 일부 시중 은행들이 지금 온라인 거래 한도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향 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광다은행은 5월 11일부터 계좌 이체나 상품 대금 결제 등을 합쳐서 하루 온라인 거래 한도액을 1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92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도 제한은 일부 고객, 특히 사업자 고객에게 굉장히 큰 불편을 주는 조치이죠. 사업자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92만 원 이상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온라인 거래 한도 하향에 대해서 금융 사기나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고객의 자금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어물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중국 언론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말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부각시키지 않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한도 하향 두 가지 위험을 알리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고객 개인 정보 장악. 금융당국이 금융 플랫폼으로 이제 정비를 하면서 확보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객의 개인 정보를 장악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당국의 금융권 장악이 있습니다. 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금융권 전체를 장악한다라는 시나리오이죠. 이렇듯 한도 하향은 중국 금융권에 대한 리스크 경보가 울리고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개인정보를 장악을 할까요? 그리고 왜 그들이 중국 당국이 금융권까지 장악을 하려고 할까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금융권이 지금 위기에 도래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장악을 해서 어떤 개인에게 더 이상의 그 투자, 대출,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조절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현금 5만 위안 이상 인출 입금 시 신분 출처 확인. 자, 신분 출처 확인입니다. 우리가 볼때 신분 출처를 확인하면 개인 정보가 유출이 돼요. 유출입니다. 이 유출이 되면, 와, 정부가 누가 얼마나 있고, 누가 얼마나 금융대에서 자금의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완전히 이 금융권 자체를 중국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야기는 조금 들어갈게요. 중국 당국은 3월 1일부터 자, 벌써 시행이 됐어요. 3월 1일부터 은행 고객이 5만 위안, 940만 원 이상을 찾거나 입금할 때 자금 출처, 그리고 용도를 꼭 밝히도록 하며 은행은 고객 계좌를 익명으로 개설할 수 없다라는 방침을 세웠어요. 이제 익명으로 안 됩니다. 고객 계좌가 안 되기 때문에 실명으로 해야 되는 거죠. 실명으로 하게 되면 누가 얼마나 갖고 있고 누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 새로운 규정은 지난해 10월 29일 중앙은행이 2021년 제10차 회의에서 통과가 되었고 은보감회와 증권감독위원회 증감회의 심사를 거쳐서 발표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벌써 3월 1일부터 시행한 상황. 지금 올해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시진핑의 3연임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고,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지금 시진핑의 지위가 위태위태하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결과를 봐야 돼요. 결과가 시진핑이 쓰러질 정도로 위태하냐, 아니면 위태하다가 끝나느냐,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완전히 위태하진 않다. 아,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당국의 이 같은 조치, 다시 말하면, 5만 위안을 찾거나 입금할 때 자금 출처의 용도를 밝히도록 하고, 그리고 은행 자체가 익명으로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러한 방침, 이러한 조치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 세탁의 방지, 그리고 자금 흐름 모니터링 강화. 우리가 더욱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자금 흐름의 모니터링 강화예요. 그래서 자금줄을 중국 내에서 흐름이 있는 것을 꽉 잡아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죠. 2월 21일 밤 인민은행 홈페이지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이 조치는 당분간 시행되지 않고 관련 업무는 본래 규정대로 진행된다라고 공지가 올라왔어요. 반대가 심했다라는 거죠. 반대가 심해서 이게 시행되지 않았다. 반발이 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발. 그러면
왜 중국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죠.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진정으로 활력을 가진 부분은 이런 회색 경제, 그레이 이코노미이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만약 회색 경제, 다시 말하면 불투명한 경제를 완전히 거래를 막아버린다면 중국 경제가 활력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죠. 그래서 더러운 돈들이 너무 많이 흘러다니는데 이러한 더러운 돈들이 흘러다니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너무 깨끗한 이러한 거래를 만들어버린다면 전혀 경제가 돌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조치가 시행되면 대외 무역 체계도 완전히 무너질 것. 네, 대외 무역 체계. 까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방대한 수출 무역은 대부분 소액 무역으로 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중국 당국은 오랫동안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규모 현금 입출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인민은행은 일찍이 1997년 하루에 5만 위안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인출자 신분을 밝힐 것으로 요구한 바가 있죠. 그런데 2001년 12월, 인민은행은 개인의 일일 현금 인출액이 50만 위안일 경우, 다 보세요. 5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튀어버렸어요. 예. 네. 경우, 개설은행이 별도로 신고를 받아서 다음날 인민은행의 현지 지점에 보고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10배나 튀어버렸을까? 라는 거죠. 물론, 1997년과 2001년 사이에 경제 성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배나 성장을 할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규정은 점차적으로 강화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느슨했던 정책들이 이제 시진핑이 이제 3년임을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2020년입니다. 인민은행은 허베이성, 저장성, 선전시 이세 곳에서 고액 현금 거래 신고적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시범적. 개인 계좌는 입출금 금액이 각각 허베이성과 같은 경우는 10만 위안, 선전시는 20만 위안, 저장성은 30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고액 현금 관리 정보 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해야 된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법인과 같은 경우는 50만 위안 초과만 신고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50만 위안이라는 것은 지금 2001년이죠. 2001년에 했던 것을 이제 법인 계좌만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고액 거래에 대한 신분 노출이 사회적 불만을 일으킵니다. 반대, 나는 반대하겠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은 인맥, 뇌물수수 등 비경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경향이 짙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국 경제 발전의 한 단면입니다. 더러운 돈이 계속 돌기 시작하면서 더러운 돈이 점점 덩어리를 키워서 성장을 했던 것이 중국 경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 특히 공산당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만 잘 사는 것이 지금 현재의 중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은행과 고객 모두 입출금 과정에서 관련된 규정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지금 고객만 이렇게 입출금 과정에 관련 규정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은행도 또한 이러한 관련 규정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은행 자체는 특히 지방은행과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와 결탁이 되어 있어요. 지방정부와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탁이 되었던 이러한 더러운 자금들이 지금 지방은행에 많이 흘러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돈의 흐름이 완전히 묶일 가능성이 높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거액의 현금 관리뿐만 아니라 은행의 많은 관리 감독 제조도 모두 공동화되어서 표면적으로는 엄격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엉망진창이라는 게 지금 중국의 은행 관리 체제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중국 내에서 수많은 금융 비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공산당의 그 고위 관리직들은 중국 공산당, 특히 시진핑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람들을 비리로 다 엮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은행 리스크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끝없는 금융 비리. 중국의 금융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부패와 얽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중국 공산당들과. 네, 중국 공산당들과 이 리스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비리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중앙기율위원회는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숭 쿠어펑 인민은행 통화정책국장이 심각한 규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인민은행 통화정책국장이에요. 굉장히 높은 직책이죠. 그런데 심각한 규율 위반이래요. 중국 제1재경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미 은행 임원 14명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은행 자체가 썩었다라는 거죠. 지난해 10월부터 중규비는 인민은행, 은보감에, 증감회, 그리고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은행 등 핵심 금융기관 25곳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2017년 19차 당대회 이후 금융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는 2021년 10월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커다란 금융 조사는 없었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조사한다. 이 시기가 2021년 10월이다. 그러면 이게 3년임을 위한 당대회의 1년 전 이야기예요. 이것은 다 3년임에 대한 밑그림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당시 차이어성 은감의 부수적, 그리고 허싱샹 국가개발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중앙 직속 금융기관 임원 23명이 낙마를 해버렸습니다. 2월 26일 감찰을 마친 중규위는 이들 금융기관에 두드러진 문제점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금융 리스크를 예측하고 방지하는 데 대한 인식과 메커니즘이 부족하고 지도부와 간부진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2028년 중앙 전면 심화 개혁위원회에서는 금융 분야의 부패를 척결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을 색출하는 등 금융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중국에서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부패한 곳 중에 하나. 그래서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금융 부패는 다 막을 수도 없고, 다 조사할 수도 없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 금융 부패를 도려내려면 이것은 중국 성장까지, 경제 성장까지 포기하고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금융개혁? 이것은 절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감방에 가야 되고 경제마저 포기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외국 사람들도 다 뒤에서 뇌물을 주고 중국 내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입장이 다 되기 때문에 특히 이 주위에 공산당이 끼어져 있어요. 공산당 임원들이 다 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또 상납하는 시스템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 이러한 당국의 경고는 대부분 유야무야로 끝난다는 사실이죠. 자기를 처벌이면 또 자기가 배반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금융 리스크가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다. 지금 중국의 금융 리스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도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중국 내 화근 덩어리. 리커창 총리도 3월 5일 정부 업무 보고에서 큰 국면을 안정시키고 총괄적으로 조율하며 유형별로 정밀하게 조치를 취하고 폭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본 방침에 따라서 경제 금융 분야의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며 금융 안전 보장 기금 설치를 처음 제안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금융안전보장기금입니다. 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돈을 먼저 기금을 마련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은행에서 돈을 뽑아 쓰지 말고 이 기금에서 쓰자라는 게큰 의미예요. 그러면 왜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금융안전보장기금을 제안했을까라는 내용이죠. 이것은 대규모 금융기관의 부도가 우려됐기 때문에 왜 부패
부패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다 잘라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은행들이 도산. 네, 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도산하기 전에 그 금융기관에서 금융안전보장기금을 받고, 이 도산을 막아버리겠다, 리스크를 줄여버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 보면, 우리가 볼 때, 현재 러시아와 같은 금융제재를 맞이하면, 중국 내의 금융기관들은 한순간에 폭삭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결국은 금융제재가 들어가 버리면 한순간에 폭삭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폭삭망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대놓고 도와줄 수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쉬프트, SWIFT죠. 쉬프트 거래가 제한이 됐죠. 쉬프트 거래가 제한이 되면서 달러와 송금이 안 됩니다. 달러와 유로와 송금이 아예 안 돼요. 유로와 송금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렵죠. 물론 인도를 통해서 이러한 그 석유가 수출이 되고 구멍이 뚫렸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제재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만약 중국에 들어간다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를 대놓고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금융 감독으로 지금 금융기관이 도산을 완전히 막을 수 없고 일단 부도가 나면 인민은행의 출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은행 하나가 도산을 하면 그 은행에 대한 그 보증을 해야 되잖아요. 저기 예금 보증. 예금 보증을 만약 하게 되면 인민은행이 돈을 투입을 해야 돼요.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투입 자체가 다 혈세라는 거죠. 이러한 타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융완전 보장기금의 설치를 제안한 것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인민은행이나 공적 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금융완전 보장기금을 설립하고, 자, 여기서 볼때 공적 자금의 직접적인 의존도를 낮춘다. 만약 어떤 한 은행이 도산이라도 일어나면 공적 자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공적 자금의 투입 자체를 뭘로 대체한다? 이렇게 금융안전보장기금으로 대체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4월 6일 당국은 금융안전법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중 금융안전보장기금은 중대한 금융리스크를 대비한 자금으로 체계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 금융리스크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며, 총괄 관리는 국가금융안전발전 총괄 조정기구, 이게 국무원 금융기관 맞는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 은보감에는 금융안전보장기금의 기본틀이 마련되어서 첫 자금 646억 위안이 준비되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죠. 자금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은행,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DSIBS에서 제공한다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은행은 2021년 10월 15일 중앙은행 은보감회가 공동으로 인정한, 그래서 탄탄한 은행 19곳 은행입니다. 또한 감독 당국은 금융기관의 자구를 위해 주체적인 책임을 강조하면서 공적 자금을 동원한 외부 원조 대신 내부 구조를 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공적 자금을 동원한 외부 원조 없을 것이다. 내부 구제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는 공적 자금을 대줄 생각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이게 다 혈세이기 때문에 혈세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외환 보유고 자체가 떨어져요. 외환 보유고를 팔아서 이러한 혈세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혈세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죠. 즉, 공적 자금을 통한 금융권 구제를 지향을 하고 내부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제은행, 그러니까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 GSIB에 포함된 4개 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에 대해서는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것이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핵심 업무와 서비스 기능을 연속성을 유지해야 할수 있어야 하며, 공적 자금을 동원한 외부 구제를 받아야 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상은행이나 농업은행이나 중국은행이나 건설은행과 같은 경우는 너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 스스로 해결해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의 지원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또한 2021년 10월 29일 GSIBS 총 손실 흡수 능력 관리 방안을 발표를 해서 2025년 초에 상응하는 외부 총 손실 흡수 능력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충분한 자금을 너희들은 마련해 라고 억압하는 거죠. 중국은 그동안 금융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 애써왔습니다. 2004년 보험보장기금, 2005년 증권투자자보호기금, 2007년 선물투자자보증보장기금, 2014년 신탁보증기금, 2015년 예금보증보험기금, 2018년 자산관리위험 신규위험준비금풀 등 여러 금융 세부 업종별 보장펀드가 잇따라 설립돼요. 보험은 보험, 증권투자자면 증권투자자, 선물투자자에 대해서는 선물투자자, 신탁보증에선 신탁보증, 예금보험에는 예금보험, 자산관리면 자산관리,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장펀드가 설립됐다라는 거죠. 2021년에는 일부 대형, 지방 대형 공기업의 디폴트 위험을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지에 신용보장기금까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 그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리겠다. 우리 돈으로 직접 하진 않지만 이미 풀을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간 자금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한 가지 의문점은 중국의 이러한 노력이 결국 금융권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라는 조짐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은 중국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부실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졌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또한 극단적인 정책인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죠. 이러한 민심의 이반을 막기 위해서 상하이는 봉쇄를 푼 상황, 그러나 봉쇄를 푼지 하루 만에 코로나 유행으로 다시 일부 지역을 봉쇄한 상황까지 지금 현 상황이 너무나도 어지러운 상황으로 되고 있다. 결국은 중국의 금융 위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중국의 금융 위기에 대해서 중국은 대처할 능력이 있는가? 결국은 중국 공산당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잘나서 아니에요. 그들은 통제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지만, 많은 그 손실을 볼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진행되어 보고, 극적으로 미중이 타결을 할 것인지, 지금 현상으로 보면 이게 타결이 쉽지 않다. 미국은 어느 때까지 밀어붙이냐? 중국이 손들 때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라는 게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